더워. 예, 오늘은 세부 이틀 차입니다. Can I ask your room number? 256. Okay, thank you. Thank you. 간단하게 체크아웃을 마치고 나와서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노노. 세부에 오게 되면 이렇게 택시를 잡아주려는 배려심 깊은 분들을 많이 마주치게 될 텐데 일본어 해야겠어.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나니? 와 같은 일본어를 숙지하고 가신다면 나름 편안하게 뚫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라부요. 이거 안쪽인가 보네. 다 한국인이네? 이번 식당은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와 봤는데 손님의 99%가 한국인이더라고요. 아무튼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버터갈리, 그리고 이게 오징어링, 그리고 이게 뭐야? 차슈야? 뭔지 모를 땐 보통 입에 넣어보면 알게 되죠. 축구 같은 거 보러 가면은 그 1층에서 닭꼬치 같은 거 팔잖아. 거기 데리야끼. 근데 축구 보러 간 적 없어? 한 번 있잖아. 꼬치만 먹고 온 거야? 새우는 그냥저냥 버터 맛이 났고 오징어링은 별로였습니다. 가자. 그렇게 잘 먹고 다음 숙소로 이동하려 했는데 어김없이 배려심 깊은 분이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엔 목적지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서 신세를 져보려 합니다. How much? Where are going? J-pop. J-pop. 150. 150? Too expensive. 100. No. 비싸다고 바로 거절해줬는데 try. 역시 거래할 때 한 번 거절은 국룰인가 봅니다. 얘기가 잘 된 듯하네요. 그 뒤부 뚝뚝하게 짐을 올려서 뒤에 대강 올려주셨는데 땡큐 sir. 팁을 드리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며 더욱 정성스럽게 가방을 거치해주셨습니다. 자리까지 만들어주시고 굉장히 친절해지셨네요. 50?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돼. 맞아. 오 무서워. 재밌는데? 나 떨어지면 어떡해. 재밌다. 오히려 떨어지길 원하는 말투인데. 금방이네. 아무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재밌다. 엄마도 재밌다 이거. 야, 니네들은 관광 툭툭이었지. 난 생존 툭툭이었어. 옆자리를 펴주셔서 앉은 것까진 좋았는데 이게 상당히 삐걱거려서 오는 내내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아무튼 yes, 입구에 도착해 가방 픽업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Chicken today. 치킨 today? 체크인. 버기카의 탑승에서도 체크인. 체크인. 나 자꾸 체크인이 치킨으로 들려. 치킨. 아, 나도 치킨으로 들려. 솔직히 두 번 세 번 들려봐도 치킨으로 들리는데. Yes, this one. Okay. Front desk keep. Yes, yes. Room delivery. Thank you. 뭐라고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씩씩하게 대답했으니 됐겠죠. 짜라란 짠. 세부 도착 이틀 차 세 번째 숙소에 입성합니다. 오, 와우. 오. 날이 가면 갈수록 현대식이 되어가는 우리의 숙소. 안타깝게도 이 숙소가 마지막 숙소라 여기서 더 진화될 예정은 없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문이 아닌가? 오! 뭐야? 냉장고 있나 보네. 아니네? 아니야? 뭔데? 한국인 특. 아무거나 일단 다 열어봄. 며칠 지낼 곳이니 빠삭하게 알아둬야 전부 이용하지 않겠어요. 우후! 와우. 뷰도 상당히 탁 트여 있어 좋네요. 그렇게 조금 쉰 뒤에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에 와봤습니다. 야, 확실히 크다. 호텔 안에 있는 수영장이라길래 작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타지에서 들어가 본 첫 워터파크의 느낌은 건고추 냄새가 나냐? 예, 웬 고양이 냄새가 나네요.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어. 어제 갔던 수영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부의 수영장 물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뜨뜻한 듯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본격적으로 놀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온 순간 우와, 잘 돌린다. 고. 세부의 강백호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질세라 바로 도전해보는 나. 옛날에 이거 잘했었는데. 첫 번째는 연습이죠. 강백호를 놔봐. 뭐야? 볼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봐봐, 내가 여기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수영을 해볼게. 역시 수영장에 왔으면 잠수 한번 해주는 게 예의죠. 생각보다 깊어서 잠수할 맛이 났습니다. 뭔가 굉장히 소녀스럽게 점프하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유수풀도 있다길래 와봤는데 아니 유수풀이면 유유자적하며 힐링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저 버섯에서 나오는 불쾌한 물줄기가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매중이도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가 보네. 얼른 한 바퀴 씩 돌고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으론 워터슬라이드를 타러 왔는데 안타깝게도 매중이는 키가 모자라서 탈 수가 없네요. 그래서 별수 없이 저만 타기로 했는데 아빠다. 하필 떨어질 때 엉덩이에 깔고 있던 부표가 머리를 덮어버렸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닥이 더럽게 깊어서 발이 안 닿아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안전요원이 튜브를 던져주셔서 다시는 못 밟을 줄 알았던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혼자 요란하게 내려와. 무서울 것 같아. 엄청 빨라. 여기까지 그냥 초고속이야? 눈뜬다 그러면은 렌즈 돌아가가지고 눈을 못 뜨고. 저거 봐, 떨어지는 거 봐. 저렇게 떨어졌는데 하필 너 머리 위에 저 판때기가 가린 거야. 제 앞사람도 안전요원에게 끌려 나오네요. 심신도 안정시킬 겸 매주미와 어린이 놀이터에 왔습니다. 가방도 탈까? 타봐. 아,
네가 이거 들고 가볼래? 너 찍을래? 그렇게 메주미에게 카메라를 넘기고 자리로 돌아와 쉬고 있었는데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고프로를 이제 방수가 가능한 필수를 바꿔야 되는데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침수됐어요. 예, 그 뒤로 방으로 돌아와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결국 고프로가 사망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방에 온 김에 메조미 의상을 바꿔줬는데 잘 어울리네요. 공주님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쁜 배불뚝이 공주님과 함께 카메라는 잊고 다시 재미나게 놀아봅시다. 오. 와중에 아빠한테 물발길질해 대는 효녀 메조미. 이곳 스낵바가 음식 맛있기로 유명하다길래 먹으러 와봤습니다. 음식을 시키면 몇 분 뒤 자리를 찾아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데 저희는 떡볶이와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떡볶이 맛을 잊을 수가 없대. 아 진짜? 어. 그 말 그대로 떡볶이 맛은 웬만한 한국 분식집보다 맛있었고 햄버거도 두툼한 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영장 나가기 전에 수중 발레 국가대표였던 실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패했는데? 아 당연히 국가대표는 거짓말인 거 아시죠? 자 지금 수영 끝내고 숙소 가가지고 조금 씻고 이제 뭐 꼬치집? 맛있는 꼬치집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 진짜 어딜 가나 불운이 따라다니네요. 어 뭐지 설마 닫았나? 엥? 불이 꺼져 있는데? 설마? 빨리 닫혀 있다. 아 해서 여러 군데 더 돌아다니며 고민하던 끝에 그냥 근처에 적당한 요리점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이해하겠습니까? 마침 가는 길에 그 음식점을 호객하는 아저씨가 여기 맛있어요 컴온 컴온 하시길래 오, 저희 여기 가는데요 오 쉣 내가 안내해 줄게 라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길 안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손님 많아요. 어 지금 한산하다네. 아무튼 아저씨 덕분에 헤매지 않고 잘 찾아왔네요. 근데 처음에 가려던 음식점이 아니었던 건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실내 에어컨이 빵빵해서 메주미가 추운가 봅니다. 들어와. 아니 손만 들어와 손만. 막고 없이 머리부터 드림이네.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분이 메주미를 보고는 안타까웠는지 땡큐 식탁보를 가져와 덮어주셨습니다. 짠. 와 진짜 맛있어. 와 근데 산미굴 진짜 맛있네요. 그렇게 맥주를 음미하고 있으니 하나둘씩 차례로 나오는 음식들. 근데 음식 맛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그냥 이런 음식이 있구나 경험했다 치고 대강 먹은 뒤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프론트 7-11 how much? 7-11. Okay. How much? 50? 50? Okay. 밤이라 그런지 말실음 없이 쿨하게 오케이 하시네요. 아, 선풍기도 있다, 선풍기. 근데 내가 이거 선풍기 틀면은 아저씨 뒷머리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굉장히 틀어보고 싶었지만 트는 순간 세부 뉴스에 대비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국뽕 튜닝 제대로 된 툭툭이네요. Thank you, goodbye. 아 편의점에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대로 숙소 가서 자기엔 뭔가 아쉬워서 맥주 몇 병만 더 먹으려고 들렸습니다. 짠.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부장님이랑 출장 온 줄 알았네요. 오늘에 대해서 뭐가 제일 재밌는지 알려줄래요? 오늘 온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 당신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제일 긴 미끄럼틀. 그 긴 미끄럼틀 탄 직후에 고프로가 죽었는데 메조미가 즐거웠다면 오케이입니다. 나는 수영한 거. 아빠는요? 아빠는 점점이랑 같이 등산자리. 그 오늘 제일 힘들었던 일은 뭐예요? 엄마는요? 엄마요? 아빠의 생각 같아요. 고프로 망가진 거야? 네. 우리 세부의 길은 이렇게 험난한 걸까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룸서비스 음식이나 먹어봅시다. 응? 닭이야? 닭이네. 너겟 같은 건 줄 알고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닭튀김이었네요. 근데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달걀찜이 있길래 시켜봤는데 달걀찜 맛은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